한국과 미국의 국방수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이미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과 장비를 제공받아서 전장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도 우크라이나 현지에 참관단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확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seeing them outfitted with Russian uniforms and provided with Russian equipment. It does have the potential of lengthening the conflict or broadening the conflict. 러시아에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다며 공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우리 정부 인사를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의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한다면 국제사회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전을 전후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도발을 한다면 그 가능성은 ICBM을 발사하거나 또는 7차 핵실험 등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우리나라를 방문해 북한군 러시아 파병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벌여 북한군 대부분이 사망했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CNN은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면 침투 병력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쿠르스크에 배치됐다는 판단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북한의 침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국과 미국 등이 우려하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Ukrainian strike back. 지난 25일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투입돼 북한군이 사실상 전멸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증거로 우크라이나군이 인공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They should be concerned about steps that Russia has taken to undermine stability. They should be concerned about steps that North Korea has taken to undermine stability and security. And we'll continue to make that clear to them.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을 전수할 것이라는 우려 속 미 국방부는 김정은과 푸틴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국방정보본부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선발대 일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등 격전지로 이동이 임박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투입된 정보는 없다. 그러나 쿠르스크 등 전장의 이동이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돼 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국방정보본부는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파병된 북한군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월 급여는 수십만 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북한 수뇌부가 사실상 파병 대가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이제 북한 군 수뇌부 또는 당에서 이제 많이 뜯어가죠. 보통 한 8, 90%는 당에서 떼가고 10에서 20%만 그 개인한테 이제 돌아갔다고 그래요. 아마 북한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북한 병사 1인당 월 2,000달러,
우리 돈 약 278만 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유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실제 북한군 병사가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월 28만 원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어떤 병사들인지를 두고 너무 젊고 왜소하다며 초짜 군인들일 거란 주장이 미국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반면 북한이 파병한 게 맞다면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오는데 이어서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군사시설에서 훈련 중이라는 북한군.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곤 있지만 여전히 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예 부대라기보다 초짤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 내에서 나왔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갓 군에 징집된 젊은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정보당국을 인용해 영양실조 때문인지 전투병치곤 왜소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영국 더타임스는 북한군의 상태가 열악하다면서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분석을 함께 내놨습니다.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소수의 비밀부대로 공격하는 이른바 비대칭 전술의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군 전문가도 북한이 병력을 보낸 게 맞다면 특수전 병사들이기 때문에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병 관련 논란보다는 북한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새롭게 맺은 북러 조약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인력 수출의 지렛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북한군 파병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분석 역시 나옵니다. 국정원은 연말까지 북한이 병력 만 명을 러시아에 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